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민동산 등산로 입구에서 분주한 형 영석 씨. 하시는 건가 봐요. 아, 사과 이제 무인 상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맛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담아가시게끔. 무심하게 차려내는 게 무인 상점 컨셉. 토마토를 대충 때려와야지 사람들이 서로 골라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거, 이거 많으니까 가져가야지. 아, 적으니까 저거는 가져가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영업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이 통한 걸까요? 찾는 이가 제법 많답니다. 휴일이라 가지고 무인 상점 장사 잘 되겠는데? 아이, 그러게. 올해 너무 바빠갖고 무인 상점 너무 늦게 했다, 야. 그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토마토를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깜빡한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가을에 가져가셨는데 전화가 겨울에 왔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토마토를 맛있게 먹고 입금한다고 하고 깜빡하고 입금을 안 했다고. 형 얼른 가자. 늦었다 형. 좀 서둘지. 벌써 10년째 운영 중이라는 무인 상점. 농부 형제의 노력과 도전이 올해도 달콤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총출동입니다. 이럴 때면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등치가 이제 작으니까 요 앞에 다 내 식구가 다 탔어. 무릎이 앉아서 탔는데 그렇죠. 이제 뭐 커가지고 네, 뒤에 타요. 근데 뒤에가 더 편해요. 뭐 오픈카도 타는데. 민동산 오픈카입니다. 가요! 가! 간다! 간다이 붙들어가! 아, 출발! 민동산 오픈카가 아버지의 보물창고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나무 숲에 있는 산양삼밭. 이 노란 이파리가 산양삼 잎이랍니다. 저 새빨간 거 뭐 달렸는데? 어디? 하나 남았네. 여기 하나 남았구나. 뭐 열매를 산삼용으로는 딸이라고 그러지. 딸. 아, 아. 딸기처럼 빨갛고 열매라 해서 딸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따가지고 다시 땅에다 묻으면 내년에 올라올 수도 있고 후년에 올라올 수 있어. 이게 심어놔. 이걸 심어놓으면 내년이나 후년쯤 올라올 수 있어. 또다 심어. 바꾸놓고 표시를. 내가 표시로 딱 꽂아놓고 내년에 와보고. 이제 이게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뿌리 잘 내렸네. 좋네. 정성스럽게 키운 보물을 조심스럽게 캐보는데요. 이게 바로 6년근 산양삼. 이쁘다요.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귀한 거죠. 낮에 수확할 때는 한 뭐 100뿌리 중에 10뿌리 정도 수확이 되고 그래요. 오래된 아버지 숨겨 안 돼 가보자. 가보자. 거기는 뭐 한 오래 돼 가지고. 민둥산 자락을 타고 지역산으로 향합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가 산양삼을 뿌려뒀다는 참나무 숲.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답니다. 여기 아버지 옛날에 산삼 심었는데 거기요? 그래, 여기 한 20년 전에 심어놨는데. 아, 근데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걸어 다니지도 못했는데. 그래, 이거 뭐 비탈에 붙어가지고. 이거 뭐 기어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캐면은 캐는 사람 인자야. 네, 찾아봐요. 이게 말로만 듣던
사막에서 바늘 찾기. 서 있기도 힘든 산비탈 숲에서 예종에도 없던 보물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사냥삼을 찾게 될까요?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찾았다고? 찾았다고? 진짜로? 진짜? 찾았다고? 진짜야 진짜? 오! 저 있다 저 있다. 행여나 삼이 다칠까 조심스러운 손길. 싹 난 거. 엄마! 일로 와요. 하나 찾았어. 아이고야. 천천히 형 천천히. 어, 찾았어? 응. 어? 맞네 맞네. 냄새 난다. 네, 냄새 나요. 씨가 떨어진 거야. 씨가 떨어진 건데 이거는 조그맣게 잡혔고 조심해서 와요. 어머나. 찾았어. 야야야야야. 아이고. 오, 천천히. 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자란 사냥삼입니다. 크다. 오래됐다. 오. 오. 머리가 이쪽으로. 응, 신기 맞겠어. 아이고야. 야, 근데 생긴 게 벌써 고급지게 생겼는데 얘는. 어. 오. 아. 이 야. 어떻게 찾았어? 와, 형 신발이 해도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봤지? 신발 해야 되겠다, 가방. 산삼 봤을 때 신봤다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신봤다! 신봤다! 아,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도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랑 여기 운동 삼아 등산 좀 해요. 앞에서 남겨주고 뒤에 삼겨주고. 지역산 정상에도 은빛 억새가 만발했습니다. 민둥산 억새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야말로 숨은 억새 명당. 선생님도 저기 올라와서 이제 기념 사진 찍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기념 사진 찍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보면 더 멋있지. 억새가 이렇게 이쁘게 폈을 때는 그냥 뭐 일부러 그냥 뒷마당 한번 산책하고 그냥 남들은 일부러 등산인데 우리는 산책이잖아. 마태 시찰남. 시찰남. 전문용 시찰. 민둥산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가을이 있습니다. 뻥 뚫리는 게 아니고 뻥 뚫린다. 와 예쁘다. 언니 꽃 하나 꼽아줘야지. 그럴까? 오, 이거 긴 거 아니야? 아 예뻐. 야무지게도. 이거 많이 꼽으면 또 미친 여자같이 보이는 거니까. 예쁜지. 김치? 김치. 어? 별똥별이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막 쏟아지는 것 같이 예쁘게 보인다. 저 별은 나의 별 아침이 슬릴 때까지. 자, 신났다. 이거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와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이 생명력 봐. 와 이거 너무 작긴 한데 그래도 대단하다. 이 토마토는 꼭지를 짧게 잘라주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요 잘아요. 5천 동안 우리 아무런 말이 없지만